아무 날만 추우자니까 한 방에 제발. 뭘 한 방에 추워. 너는 이거 해. 앉아있지 말고. 닦고. 아니 왜 갖다 놓으면 조금 갖다 놓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가야지. 또 시장 보러 가야 되는데. 들어오시면 또 어질러지는데 그거 계속 왜 하고 있어? 아, 다 했어. 이제 여기 어질러질 게 없어. 여기는 이제 끝이야. 아 왜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려. 그게 네가 시간을 버리는 거지 내가 버리는 거냐? 아 진짜. 있어. 5번 청소하고 있어. 평생. 5번 청소하고 있어. 평생. 아, 귀여운데? 가끔 보면 귀엽지. 가끔 보면. 응, 가끔 보면 귀여울 수 있어. 근데 매일 보면 그렇구나. 언니 스트레스 같은 거 잘 안 받으시죠? 스트레스 별로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근데 오늘은 잘 안 받으시죠?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그냥 아 지금 되게 기분 좋으신 아 평소 잔소리나 짜증의 한 3분의 1? 반? 반? 하여간 맨날 뭐 그냥 어질러만 놓고 저걸 다 하네.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다 해. 투덜거리면서 이건 다 하네. 침대내시라니까, 침대내. 어, 진짜 다 하네. 그쪽에. 예, 그 선 제가 빼드릴게요. 저거 예쁘다. 예쁘죠? 네, 예뻐요. 야심차게. 아, 이건 뭐 이렇게 큰 걸 샀냐? 이 색은 진짜 생뚱맞다. 이거를 그냥 저기다 놓지 그랬냐? 현관 앞에 그럼? 이걸 현관 앞에 어떻게 놔? 되게 예쁘지. 오히려 왜? 포인트지. 이게 이런 색인데 여기다 놓으면 누가 보냐? 밖에 있는 게 낫지. 왜 누굴 보여주려고 해? 내가 보려고 한 건데. 내가 보려고 산 건데.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. 아침에 일어나면. 저것도 저쪽에 놓을 거야. 이거는 그냥 아트월을 그냥 냅두는 거야. 되게 부담스러운 거지. 난 안 부담스러운데. 빨간색도 아닌데. 이거 가구 닦는 거를 닦아야 돼. 처음에 이거 먼지는 닦아내줘야 돼. 그런 다음에 닦아야지. 가구 닦는 건 소용없어. 저러면서 또 닦아 또 같이. 희한하네. 저런 스타일이 해줄 거 되게 특이하다. 먹어도 먹는 스타일이거든, 진짜 사실. 해줄 거 다 해주고 이거 먹어. 근데 진짜 선배님이 약간 친드레가 좀. 해줄 건 해주면서. 다 해주고. 투투들 하면서 다 닦아주고요. 아, 피곤해. 아. 뭐가 피곤해? 뭘 했다고, 오빠? 오빠 뭘 했다고 피곤해? 쉬어야겠어. 장 봐야 돼. 그러면 나 세수하고 가자. 뭘 세수도 안 했냐? 아침에? 이빨만 닦았는데. 세수하고 나올게. 성격 이상해. 세수하고 나가겠다는. 지금 이거 입에 쏘고 돌린 거 아니죠? 굉장히 빠른데 손이 지금 굉장히 빨라. 흰머리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? 아직 20-30대인데 뭐 30대 초반 같은데 형수님 흰머리 가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지. 지영 씨가 42이나 됐어요?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니? 너무 자꾸 하얘지려고 하니? 어? 아이씨 다른 머리 아.
설마 언니 설마 끝? 아니에요 나 몇 개 발라요 나 다 바르는데 자외선 차단제 좀 발라주셔 우리 아빠 보는 거 같아 남는 거다 막 여기 이렇게 바르고 아니 이게 지난 남성의 남자 스킨 냄새 뭔지 알죠? 그건 알 것 같고 저 봐 형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형은 손가락으로 발그르고 잠깐만 바뀌었다 와 진짜 바뀌었다 와 웃긴다 진짜로 전 옛날부터 내가 듣던 얘기인데 촬영장을 가잖아 어저께 저기 지영이 형 봤어요 뭐 어째 너 누굴 봐? 지영이 형 봤대 다들 어. 그리고 그쪽에서는 얘네들이 나한테 성진 언니라고 그래 내가 아이 캐릭터 알았다 누구야 아니, 아. 근데 누나 아 죄송합니다 누나래 아 누나래 저기 그새 때 야 이거 의도적이었어 이거 의도적이었어 그새 때 그렇게 느낄 정도면 형님도 그렇다고도 어. 생각해보셔야죠 약간 매콤하면서 막 칼칼하고 이런 게 좀 땡기긴 한다 그치? 그런 건 뭐고 우리 술 잠겨서 할까? 해줘야지 동머이가 없는 이 휴일에 우리가 동머이가 없이 우리 둘이만 있는 하루 종일 있는 날은 거의 없지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이지 왜 그래? 아, 나. 왜? 저때 시원하게 욕 한번 해줘야 되는데. 깜빡이 들어올 안 켜. 뭐라고 그러는 이 빡. 정신 좀. 저러다가 사고라는 거야. 무슨 일이 있겠지? 야, 깜빡이는 뭐 괜히 있냐? 사람들. 초보 운전인가 보지. 뭐? 초보 운전인가 보지. 갑자기 확 들어왔어? 초보가 누가 그렇게 들어와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초보고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비켜주세요 막 이런 말이 거지. 되냐? 막 이런 말이 거지. 되냐? 그러면 한쪽에서 조용히 천천히 가시던가요 조용히 가려고 돼야...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? 저쪽 길이야 이러니까 어? 아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화풀라고 은근히 농담하시는 건데 저때 형수님 욕 한번 해주면 싹 풀리는데 야, 그러니까 욕은 나한테 안 하면 다행이다 야. 그러니까 남편 아니 남편 왜 풀어줘 저럴 때 꼭 딴 차를 펴놓는다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네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그래? 근데 저는 그냥 내려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도 차라리 좋다 뭐가 좋아? 드라이브 뭔 소리야 좋겠다 너 진짜 왜? 그 긍정적인 마인드 아, 뭐 매사고 매사 그렇진 않지 그럼 넌 제일 그럼... 고민인 게 뭐냐 도대체 제일 고민인 거? 고민이 있긴 있냐? 되게 많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지 난 고민이 넌 없는 줄 알았지 말이 돼 오빠 고민이 너무 많아 그럼 당장 너 뭘 먹을까 고민이야 뭐부터 볼까요? 시장 봐야지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 더 많이 알아보시죠 네 저 혼자 다니면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해 먹을 거야 그래 여기도 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넣어서 끓이면 진짜 기가 막히 해물탕을 끓이는 거 해물탕 끓여줘요? 해물탕 끓여서 먹자 그러면 어? 원하는 걸 얘기해 매운탕이야 해물탕이야 조개탕이야 아니 난 상관없는데 자기가 잘 자신 있는 걸 하라는 거지 다 비슷해
요거 하나 넣고 대구 하나 넣어서. 대구 매운탕? 어, 대구가 낫지. 잘 끓일 수 있냐가 문제지. 생태? 아, 자신 없는 거 하지 마. 생대구? 전 조리하지 마시지. 약간 음식에 대한 신뢰감이 좀 없으신가 봐요. 음식 솜씨에 대한. 저도 먹을 만큼 하거든요. 근데 항상 의심하고 먹을 때마다 그러고 별로 칭찬 안 하고. 나 정말 싫어. 우리 신랑도 딱 저래요. 아, 나 정말 싫어. 좀 조리된 식품, 좀 완성돼 있는 식품들을 사라고 그러는구나. 진짜 맛없게 하나. 어, 불안한 거지. 야, 대구 싱싱하고만 오늘. 이거 바로 저기다 그냥 냄비에다 바로 넣어버리지 뭐. 어, 좋지. 아. 저 정도 재료면요, 뭐 양념 안 해도 맛 없을 수가 없어요. 맞아. 다 재료 맛이거든. 그냥 근데 여기 뭐 양념이 들었구만. 그거 안 쓸 건데. 알탕 양념이. 좀 섞는 게 안전빵이지 않겠냐? 응? 좀 섞어보는 거. 괜찮아요. 저 다 옆에서 도와줘. 다 도와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니까. 어, 잘 되고 있나? 양념이? 잘 되고 있는 거야, 양념? 그거 가른 후추 있어. 통후추. 알아요. 고춧가루를 좀 많이 써야 돼. 시원하려면. 잠깐만, 이걸 좀 딴 데다 옮겨놔야 되겠다. 아, 잠시. 아, 이건 뭐냐? 빨리 넣어버려, 다. 파를 뭐 이렇게 많이 넣어? 이것도 조금씩만 넣어. 되게 심플. 이거 다 담아두고는 못 살아요. 이렇게 한 개, 두 개 흘려야지. 됐어, 무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. 그래도 한 말 안 하고 저 잔소리를 다 받아내. 그렇게 잔소리를 안 했으면 저 비주얼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. 아니 그거 형. 어? 알았어. 형. 아 그렇구나.